경민대학교 태권도학과 18학번 귀염둥이 이보현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교 경민대학교. 이곳은 1992년에 처음 개교하여 효와 인성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하는 대학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태권도학과 전공 동아리 학생들의 주 훈련장인데요. 기념관 3층 체육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펼치며 여유롭게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공 심화 과정은 학교에서 정해준 근로지에서 일을 하며 장학금의 형태로 근로장학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는데요. 이곳에서 시범단 동아리 활동과 야간 수업까지 근로, 학업, 운동 이 세 가지 모두를 병행하며 즐겁고 알찬 대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현장으로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떨떠세요. 가보실까요? 출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대학교 레포츠 태권도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원석 교수입니다. 학과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대학교는 199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었을 때 그 홍우준 설립자분께서 인간이 된 후에 학문이다, 명예다, 재물이다 라는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경민대학교 출신 선수들 중 유명한 선수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범단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신호철 교수는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운영했던 격하왕 대회에서 2연패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재학생인 학생에서는 김하슬 학생이 대한태권도 협회 시범단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경민대학교 100명의 시범단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민대학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대학이 태권도 공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태권도를 하고 싶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태권도 지도자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